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남 행복포럼은 지난달 28일 신안군 안자초등학교에서 3, 4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27명을 대상으로 국어사전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안대학교 김승우 교수와 양지승 전남 행복포럼 대표를 비롯해 김재희 사무총장, 이광재 포럼 사회적 기여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안자초등학교 교사는 현재 국어사전 사용법에 대해 공부하는 중으로 아이들이 사전을 통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으며 국어사전을 받은 한 학생은 이제부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으로 찾고 친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좌초등학교 오재승 교장은 오늘 김승호 교수님과 전남 행복포럼 관계자분들께서 국어사전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다며 국어사전 활용을 통한 초등학교 기초, 기본학력 정착을 위해 교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과장과 학교장을 역임한 김승우 교수는 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돼 그 해결책의 하나로 우리말의 개념 이해에 도움을 주는 국어사전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지승 전남 행복포럼 대표는 김승호 교수의 교육현실 진단에 공감하고 그 진솔하고 숭고한 의지에 감명받아 국어사전 기부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어사전 기부사업은 김승호 교수가 10여 년 전부터 구상하고 준비하여 전액을 사비로 충당해 2017년부터 매달 진행해왔으며 그 취지에 공감한 전남 행복포럼이 이번 행사부터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